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일 포용적, 혁신적, 미래지향적인 청년 정책의 방향을 위해 지방정부와 청년이 함께하는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협력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는데 특히 지난 3월 31일에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켜 민관이 서로 협력해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럼은 청년 문제의 현재, 미래와 관련된 강연을 시작으로 시도지사, 청년대표단의 공동대담, 공동실천선언문 선포 순으로 펼쳐졌습니다. 메인 행사가 종료된 후 서브 행사에서는 지역 청년 거버넌스의 사례를 참고해 지방정부와 청년들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자유로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청년 정책을 견인해온 지방정부가 이제는 다른 차원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지자체장과 청년들이 대담을 펼치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